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대중교통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카드가 나왔는데 먼저 네. 기후 동행 카드가 오늘부터 이제 먼저 판매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건데요. 이제는 서울 기후 동행 카드라고 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죠. 놀이시설 자유이용권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자는 사실상 뭐 서울 시민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 내에서만 예. 사실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혜택이 이렇게 돌아갈 것 같고요. 사업 기간은 이제는 1월 27일부터 네.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을 먼저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구간에 이제는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용 범위로 본다 그러면 서울시 지하철, 그 다음에 서울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버스, 네. 그 다음에 마을 버스, 그 다음에 이제는 따릉이까지 예. 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용 제외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지역 벗어나는 데인데요. 일단 서울 지역 내에 있더라도 신분당선 안 되고요. 아직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 외 지하철 안 되고요. 광역 공항 버스 안 되고 타 지역 면허 버스 안 됩니다. 그럼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탑니다. 서울시 내에서 타고 그쵸. 그래서 서울 지역 외에서 승차하는 거는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 면허 버스가 경기도도 갈 수 있잖아요. 예. 네. 거기서 타는 건 가능합니다. 서울시 면허 버스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 예. 면허 버스를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지하철은 좀 다릅니다. 지하철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탔어요. 네. 근데 제가 경기도나 인천에서 내릴 수는 있잖아요. 예. 안 됩니다. 추가 요금을 따로 내셔야 돼요. 그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종로 상가에서 제가 탔어요. 네. 그래서 인덕원에서 내립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덕원 경기도니까. 네, 인덕원 경기도니까. 추가 요금을 못 내는 거예요? 네, 추가 요금을 내셔야 돼요. 가서 그 인덕원 역에 가서 이제 직원한테 이제 추가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모르면 싸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시는 거면 그거예요. 그냥 서울시 내에서는 그냥 무제한이다. 그리고 버스는 서울시 면허 버스를 잘 보셔야 되겠다고 예.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제는 많은 방송을 보신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냥 그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은요. 예. 전 구간 다 되는 게 있어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2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선, 신림선은요. 전 구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거 타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 없이 기후동행 카드 그냥 쓰시면은 뭐 어디든 가든 간에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예. 다른 지하철역은 서울시나 이제는 벗어나서 가는 구간도 있다 보니까 예. 좀 그거는 구분하셔서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은 6만 2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따릉이까지 포함하면 6만 5천 원. 내가 한 달에 6만 2천 원을 쓰냐 안 쓰냐가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월 40회 이상을 내가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가격적으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네. 그래서 40회 이상을 내가 쓸 것 같다. 저 같은 경우는 쓰거든요. 네, 60번, 60번도 넘어갑니다. 또 이런 거 사면 또 이것 때문에 근데 더 타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기후동행 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분들 뭐 활동이 좀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이고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게 환불되냐. 내가 중요하죠. 샀어요. 예를 들어서 예. 6만 2천 원 주고 6만 네. 5천 주고 샀는데 이거 환불되냐 물어보시는데 됩니다. 네, 이거 되고요. 어떻게 계산되냐면 카드 충전금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내가 대중교통 실사용액을 빼고요. 수수료 500원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보시고 정확한 또 자세한 정보는요. 서울시에 예. 나오는 기후동행 카드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좀 말씀드려요. 이 정도면 뭐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 주신 이 기후동행 카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네. 국토부의 K패스는 오는 5월, 또 경기도 더 경기패스, 네. 인천시의 뭐 인천 아이패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카드가 여러 개다 보니까 어떤 카드가 나한테 유리한 건지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각각 차이점 또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헷갈리죠, 사실. 네. 이게 사실 먼저 나왔던 건 이제 K패스예요. 사실 정부가 이제 야심차게 작년에 K패스 하겠다. 그래서 교통 약자라든지 아니면 활동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통비를 절감하겠다라고 나온 건데 그 예.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 나오는 기후동행 카드가 나왔죠.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예. 좀 K패스의 특징은요. 서울시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예.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 사용할 수 있고요. 전국에 있는 광역버스, 뭐 신분당선
특히 GTX-A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GTX-A에 대한 기대하시는 분들 그 지역이 되게 많으신데 요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금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럼 이거 KPS 이용하시면은 요금 할인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KPS의 특징은 그거예요. 이제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요금 할인입니다. 아. 일반 분들은 20% 할인받을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30% 할인받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3.3% 이제 할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서울시 내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내가 이제는 경기라든지 인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활동성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예. 60회 미만까지만 가능하거든요. 60회 이하만 가능하니까요. 아. 네, KPS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은 이제는 KPS 이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60회 이상을 이용하시는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인천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60회 이상은 나는 자주 움직인다 하시는 분들은 자체 기능인 더 경기 패스라든지 아니면 인천 아이 패스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5월 달에 시작을 해요. 예. 이거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요금 할인이 또 되다 보니까 60회 이상도 이거는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난 서울시에 있고 서울시 내에서만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기후동행 카드가 낫고요. 예. 내가 경기에 인천에 있는데 60번 이상을 움직인다 그러면 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기 패스, 인천 아이 패스. 예. 근데 60회 미만으로 움직인다 하시면 분들은 K패스 카드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스라는 거 들어가면 어쨌든 그 지역을 넘나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넘나드는 거죠? 맞네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죠. 대중교통비를 할인해 준다면. 근데 이게 과연 재원이 아까도 말씀하신 게 27일부터 6월 때까지 일단 시범사업 한다고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계속 재원 조달이 가능해서 계속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가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나오는 이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5개월 시범 운영하는데 570억 원 정도 예산이 이제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예산 확보가 문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제가 세금 내는 이유도 사실상 이런 이유기도 한 근데 이런 거 기분 좋잖아요. 왜 기후동행 카드냐 이거죠. 이름을 왜 서울시는 기후동행 카드로 정했을까? 패스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실제 이 사례가요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독일에 있는 벤치마킹을 한 제도인데 이게 독일에서는요 그 2022년 6월과 8월 사이에 9 유로 티켓을 팔았어요.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요도에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거를 팔고 나서 5천만 정이 팔려나갔고 대중교통이 25% 늘어났고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180만 톤 저감이 됐고요. 물가상승률은 0.7% 하락에 영향을 줬고 교통 혼잡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안 모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이 기후동행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는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산 부족해서 못한다라기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렇게 뭐 KPS 라든지 기후동행 카드가 지속 가능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소 지으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시고 계신데 혜택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카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또 다우 지수가 0.36%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이렇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럽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뉴욕 증시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부러운데 사실 뭐 뉴욕 증시 같은 다우 지수는 이제 38,000선 돌파했기 때문에 역대 최고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대예요, 지금. 나스닥도 거의 사상 최대 근접을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정말로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러울 따름이죠. 거의 사실. 수직이요, 수직.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 경제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금리를 과도하게 높였었습니다. 물가 잡으려고. 근데 물가는 잡아가고 있어요. 효과처럼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면 경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위축이 돼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요. 서서히 연착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신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업황이 좀 개선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 뽑는다 그러면 최근에 와서는 이 AI 관련주가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AMD라든지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특히 AI 기술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또 이제는 메타의 CEO
뭐죠? 마크 주커버그가 예. AI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겠다. 본인 회사들도.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엄청 많이 샀다. 예.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뭐 금리가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있기는 하지만은 예. 하지만 물가도 잡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경기도 연착륙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호황의 어떤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예. 뭐 증시가 계속적으로 호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부럽다고 말씀하신 게 예. 반면 우리 증시는 왜 이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1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지금도 이제는 뭐 소폭 오른다고 하지만은 예. 그래도 1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첫 번째로 뽑는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영향을 미쳤어요. 1월 달에. 아시겠지만은 북한에서 또 이슈가 네. 나왔죠. 예. 뭐 주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대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중동이죠. 중동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영향을 미쳤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세 개를 뽑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나라, 중동, 그다음에 동아시아. 대만의 선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친중에서 이제 예. 친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의 어떤 하락의 이유로 본다 그러면 이익의 모멘텀이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 4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쳤고 마지막으로 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이게 좀 약화됐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증시는 조금 1월 달에는 좋지 않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부럽다고 제가 표현했던 이유가 아, 미국 증시는 쭉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는 계속 머물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예.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12월 달에 그다음에 모든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쭉 올랐던 이유가요. 사실상 이제 3월에 조기 금리 인하 맞아요.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5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하 설이 쏙 들어간 거죠.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거기에서 이제는 전망을 해요. 아, 이제 3월에 5월에 금리 인하 할 거야. 그 확률을 원래 3월 금리 인하의 확률을 80% 이상까지 봤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42%, 50%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월의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라는 거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5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월의 금리 인하가 나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그널은 이제 5월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예. 뭐 증시에 대한 변동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소식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